너는 나한테 잠깐이라도 그랬던 적 있어? 저는 거침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배우, 그리고 위로를 드리는 배우가 되고 싶은 김정현입니다. 2000년 1월 17일, 키 160, 몸무게 비밀. 취미, 노래 부르기, 영화 보기, 특기, 노래 부르기. 네 생각에 꽤 즐겁고, 네 생각에 퍽 외로워, 이상한 일이야. 누굴 좋아한다는 건. 제 장점은 사람과 삶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많아서 그게 인물에 대한 깊이를 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귀여움, 해맑음, 똑부러짐. 단점은 생각이 조금 많은 거. 네, 제 인생의 좌우명은 매일 행복할 순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. 입니다. 저에게 사실 강원도는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한데 너무 좋고 평생 강원도에서 살고 싶습니다. 저는 판타지 쪽도 좋아하고 드라마적인 영화도 되게 좋아합니다. 저 되게 시도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어떤 여자 영웅도 해보고 싶고요. 남장 여자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요. 얼마 전에 좀비 해봤는데 그것도 재밌었습니다. 제가 이 인터뷰 준비하면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 좀 많이 물어봤는데, 귀엽고, 아담해서 귀엽고, 그리고 또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, 어떤 친구들도 저의 그런 다정한 면들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너무 많은데, 김태리 배우님, 한예리 배우님, 고현정 배우님, 이규영 배우님, 김윤석 배우님, 송강호 배우님, 너무 많은데, 수혜 배우님, 제니퍼 로렌스, 뭐 이렇게 됩니다. 호기심이나 열정이 굉장히 많은 배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, 배우에 대해서, 배역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그 인물을 알아가면서 저도 배우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, 배역들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